2부 리그 최강팀 중에 하나인 붕산 파이터스. 선수 빛으로 구성된 1844팀과 남양주 크락스 리그 1호 2부 WA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쓰는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이용욱 선출의 타석으로 경기가 시작합니다.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빠지는 볼을 펜싱 선수가 시스템을 밟아 밑땅을 만드는 서울 최고 출신 유성만 이루수입니다. 감독님이 방송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 원래 방송을 하셔요. 아, 그래요? 네,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원래 유명한 저러... 국사 선생님입니다. 원래 저렇게 앉아 못하죠?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히트! 잘 맞은 볼을 잘 쫓아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중견수입니다. 무시무시한 김종훈 나풀 선수의 타석. 이야! 바깥쪽 각 전볼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체내로 맞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맞는 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넘겨버리는 동대문 상고 출신의 나풀 김종훈 선수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똥꼬의 김빤스는 경기 전에 점검해야죠. 베이스 온볼로 투자를 내보냅니다. 다음 타자도 무서운 박민찬 선수의 타석. 큰일 날 뻔했습니다. 3루 땅볼. 쉽지 않은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3아웃을 만드는 민상철 3루수입니다. 예, 저희는 그 뭐 나풀도 없고 중풀도 없는 순수 비출 팀으로서 루키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더블 리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파이팅! 풍산 파이터스의 선발 투수는 70년생 한성희 투수입니다. 캐처는 유신고 선출 박민찬 선수입니다. 같은 유신고 송종혁 선출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안쪽 볼을 피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힙하이 피치볼을 만드는 송종혁 선수. 투수가 타자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평범한 땅볼. 아! 더블을 시켰는지 볼을 놓치고 맙니다. 다시 빠르게 1루로 송구해봤지만 세이브 됩니다. 또 한번 베이스 온볼로 주자 만루가 됩니다. 3루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준 민상철 선수의 타석. 오케이. 아, 빗맞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 낙구 지점 미스로 볼을 놓치며 동점을 허용하는 빙산 파이터스. 아직 다들 몸이 안 풀렸나요? 또 한 번 베이스 온볼로 주자를 내보내며 밀어내기 1점을 허용합니다. 히트! 이야! 강수민 1루수의 빠른 스타트와 집중력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하는 아주 중요한 수비였습니다. 6땅. 아! 백핸드 캐치에 볼이 튕기는 사이 남윤수 타자의 빠른 발로 세이브 되며 1점을 되돌아가는 1844팀입니다. 투수를 교체하는 풍성 파이터스. 풍산 파이터스의 수호신 황상호 선수. 순수 비출 134km의 다이나믹한 피칭. 아웃투 꽉 찬 볼에 원스트라이크. 반대 투구가 볼이 됩니다. 기가 막힌 아웃투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루킹 삼진. 스윙! 배트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인코스에 깜짝 놀라는 타자.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그리고 삼성구.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동작이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합의심을 요구하는 1844 야달코치의 챌린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세이비네요. 안타깝게도 원십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디는
아니 뭐라고? 혹시라도 나오시면은 네. 아니 그렇게 열을 내더니만 본인의 판단이 맞습니다. 2회 시작하자마자 2타자 연속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마운드에 감독님이 올라갑니다. 출전하시는 거예요? 아, 네. 투수예요? 네. 아, 선출이셨어요? 아, 네네. 얼굴에 써놓고 인식표 그거 들고 다니셔야지. 아, 죄송합니다. 선출인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장난만 치고 있으니 몰랐죠. 89년생 유신고 선출 이기민 투수가 볼을 끌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어우, 우리 레이저인데요? 이야, 잘 던지는데요? 살짝 하나 빠집니다. 스윙! 이야,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힌 커브볼에 삼진! 이야, 멋지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라이징 페스티벌! 변화구가 조금 빠집니다. 인코스 꽉 찬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높은 볼에 삼진. 오, 이지민 선수 멋진데요. 다음부터는 안 올릴게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살짝 높아 볼이 됩니다. 또 한 번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오케이 좋다. 멋있다. 이야. 이거 편지 아닙니다. 이에 말해도 등산의 마운드는 황상우 선수가 지킵니다. 툭 갖다 댄 볼. 빨리 가 빨리 가. 아, 느린 볼을 릴루수가 놓치며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속지 않고 볼이 빠지며 주자가 2루로 진로합니다. 이야, 볼의 묵직함이 장난이 아닌데요. 루킹 삼진. 황상호 선수 어떤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살살 던져주세요. 전달 좀 빨라요. 전달 좀 해주세요. 무서워 무서워. 내가 나가서 얘기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한 5km만. 아 10km만. 아 20km만. 이야, 볼충이네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루킹 삼진. 스윙이라도 진영 카메라 좀 봐주세요. 황상우 선수의 볼을 쳐보려고 예비 동작을 멋지게 해보는 최재섭 선수. 하지만 과연 칠 수 있을지.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엄청나게 빠른 볼을 던지시는데 네. 비결이 뭐예요? 미트만 보고 던져서 그냥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던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 웨이트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다른 유연성 운동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투수에 맞는 근력 운동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메커니즘 같은 거는 뭐 따로 어떻게?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를 많이 보고 분석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잡고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좀 했습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린스콘 같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본인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는? 김광현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또 그 지존의 황상만 선수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예, 모릅니다. 같은 황상만 황상호라 네. 네. 같은 형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황상원이랑 또 형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훈련 중에서 그래도 강조할 만하고 이거 딱 몇 개 세 개 하면 정말 좋다. 한 세 가지만 추천해 준다면? 뒤에 중심 잡는 거랑 어깨 정렬하는 거랑
다음에 릴리스 포인트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더 배우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풍산 우승 최대한 많이 하고 싶습니다. 팀에 더 도움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So who the squad that'll make the house drop? Ghetto funk with the rhythm you don't stop. Cause the squad has got to be the short shot. I say rock to the rhythm you don't stop. So who the squad that'll make the house drop?